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정진 주식 TV의 캡틴 정진 전문가입니다. 제가 4월 21일 현재 5시가 좀 넘은 시간인데요. 오늘 시장이 어떻게 흘렀는지 장 마감 브리핑, 그리고 오늘 좀 특징 섹터, 강세 섹터, 그다음에 또 공략해 봐야 할 섹터 뭐가 있을지, 어저께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급등한 종목이 무엇이 있는지, 또 혹은 우리 체험방, 우리 회원님들 이용하시는 방에서 어떻게 어떤 종목으로 어떤 수익이 났는지 제가 리뷰하는 시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죠. 4월 22일 날 급등할 종목 오늘도 준비해 갖고 왔거든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코스피 0.3% 가까이 상승 출발을 보였고요. 아무래도 유럽 주요국 증시도 전날 또 미국 증시도 나스닥은 좀 하락했지만 다운은 좀 상승해서 상승 출발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미국 국채 금리가 그저께는 좀 급등했었는데 어저께 오늘은 조금 쉬어가는 와중에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유입되면서 오늘 시장 상승세 좀 이끌었다 볼수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모처럼만의 전기차 이 섹터가 시장을 주도했다. 전기차 섹터가 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장비, 이 업체들도 좀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개인들은 5처럼 매도세를 확대하는 모습 보였고요. 외인들은 매수세를 보였다가 장막판에 매도 전환하면서 끝났고, 오늘은 기관이 주로 시장을 끌어올렸습니다. 기관의 매수 확대가 되면서 무려 6천억 원 넘게 매수세를 보이고요. 이런 코스피의 상승 마감 2728포인트로 0.35% 상승 마감 보였다. 코스닥 지수는요, 오히려 출발은 더 좋았습니다. 출발은 0.2% 가까이 상승 출발 보였지만 장중에 오히려 상승폭을 좀더 확대해서 0.6%까지 상승세를 보였지만 이내 그 상승분 싹 반납을 했습니다. 아쉽죠. 코스닥도 좀 강하게 치고 나갔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좀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고, 막판까지 좀 빌빌거리다가 크게 힘못 쓰고 지금 테마주 위주의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기차 관련 섹터, 2차전지 관련 섹터, 그 다음에 오늘 모처럼만의 원자력 발전 관련 섹터가 좀 수급이 들어오면서 실질적으로 시장에 좀 제약바이오가 좀 빠지면서 코스닥 지수 전반적으로 좀 약세를 보였습니다. 개인들의 매도 확대했다가 매수 전환했다가 결국 매수 보였고요. 기관이 매수 확대 이끌어가면서 했고, 개인들은 오히려 지금 매도 확대, 외인, 개인, 기관 이런 식으로 오늘 수급 형태를 보였습니다. 코스닥 시장 결국에는 코스닥 거의 강보합 으로 마감했습니다. 930포인트, 만회 못했어요. 지지 못했어요. 930포인트 못 달성하고 양대지수 상승 마감했다 보실 수 있고요. 오늘 좀 특징 섹터 한번 보시면 윤석열 당선인의 인수위원회에서 원자력 발전과 관련해서 바로 18호기 가동이나 공략을 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장 초반부터 원자력 발전 관련주 굉장히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수명 연장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소식에 한신기계 뭐 거의 상한가 했었고요. 그다음에 서전기전, 보성파워텍, 일진파워 등 굉장히 급등세 보였고, 어저께 좀 매물들 쏟았던 사료 관련주들 오늘 장 초반부터 강세를 보였다가 오후에도 또 수급이 수렴하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쪽 강세를 보였고요. 반도체 역시 마찬가지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2차전지가 오늘 조금 많이 들어왔죠. 양극화 물질 쪽이 특히나 수급이 좀 많이 들어왔는데 소재 관련주들 오늘 많이 들어왔고, 장막판에 로봇 관련주도 좀 긍정적인 수급 흐름 보여왔습니다. 그럼 어떤 종목이 좀 약세를 보였나 보면, 컨텐츠는 넷플릭스 하락에 계속적으로 좀 약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그동안 리오프닝 차익 매물도 조금 해서 쉬어가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조선 역시 마찬가지 좀 쉬어가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바이오가 오늘 전반적으로 다 매물들이 쏟아지면서 좀 약세, 코스닥 시장 전반적인 약세를 이끌었다. 어제 강세를 보였던 식자재 유통도 쉬어가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철강, 강관 쪽도 어저께 좀 굉장히 날이었잖아요. 오늘은 조금 쉬어가는 타임, 이런 시장으로 보였습니다. 오늘 2300여 개 상장되어 있는 거래되는 종목 중에 1070개 정도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1100개 정도는 하락을 했습니다. 거의 비등비등했죠. 그래서 반반, 영영반, 후라이드반처럼 반반 상승, 반은 하락하는 이런 보합적인 장세였다. 그다음에 대형주 위주의 상승세가 좀 이끌었다. 그래서 코스피가 좀 상승했다라고 좀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던 급등 종목 중에 오늘 좀 그나마 조금 흐름 보였던 티플렉스 오늘 한 4%밖에 안 올랐거든요. 하지만 좀 뭐 지켜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저께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패션 플랫폼 어저께 좀 쉬어갔지만 오늘 바로 급등하면서 오늘 장 중에 9%까지 넘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수익 실현할 수 있었고요. 추가적으로 상승 모멘텀은 좀 이어질 것으로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보유하신 분들 수익 축하드리고 혹시라도 수익 실현하신 분들 수익 축하드리고 보유하신 분들도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또 중요한 거 세방전지 오늘 2차 전지의 날이었죠. 오늘 세방전지 제가 이때 급등할 때부터 말씀드렸죠. 딱 2주 전입니다. 2주 전에 말씀드렸어요. 무려 16%나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고 나서 하락이 한 번도 없었어요. 오히려 지지대가 됐고요. 오늘 8% 급등하면서 16% 수익인데요. 수익 보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매수하시고 나서 오히려 손실이 한 번도 없이 바로 상승 구간으로 진입했을 거고요. 오늘까지 16% 수익이다. 수익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거래일수로 8일밖에 안 걸렸습니다. 세방전지 향후 뭐 상승 모멘텀도 좀 기대해 볼만 합니다. 그 다음으로 디스플레이 텍이라는 종목을 3월 21일날 이날 말씀드렸어요. 이날 말씀드리고 등락을 보이다가 오늘 디스플레이 쪽 급등 나오면서 8% 상승했거든요. 그러면서 무려 18%나 수익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18%나 상승했거든요. 이 방송을 보시고 매매하셨던 분들 수익 진심으로 수익 축하드리고요. 추가적으로 이 상승 모멘텀은 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 많이들 보시고 성공 투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바로 무료 체험방 입장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무료 체험방은 제가 어저께 추천드린 종목인데 오늘 상한가를 갔습니다. 네, 바로 NPC라는 종목입니다. NPC, 폐 배터리, 재활용 배터리죠. 아무래도 폐 배터리 시장이 70조에 육박한다.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성장할 것이고 급팽창할 것이라고 하면서 삼성, LG, 현대, 뭐 SK 등 대기업들이 지금 폐 배터리 시장 개발하고 치라고 난리 났습니다. NPC 폐 배터리 관련주로서 시장에서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날 밤에 뉴스를 보고 어저께 오전에 이거 만 원 이하면 무조건 들어가세요. 9,990원 아래 이하면 무조건 사세요. 뒤도 돌아보지 말고 사세요 했는데 어제 장 막판에 한 4% 정도 빠지더라고요. 9,600원까지 좀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에이 사람들이 겁먹을 줄 알았지만 제가 이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계속 갈 겁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흐름 보시면 진짜 기가 막힙니다. 오늘 분봉 흐름이거든요. 쭉쭉쭉쭉쭉쭉쭉쭉쭉 상한가 쭉 계속 빠지지 않고 유지가 됐어요. 이렇게 흔들림 없이 갑니다.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홀딩에서 수익 극대화할 수 있는 굉장히 아늑한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체험방에 계신 분들 뭐 적게는 이때부터 그냥 5%부터 수익 실현하셔서 많게는 25%까지 수익 실현하신 분들 많이 계십니다. 체험방이다 보니까 이렇게 수익을 많이 실현하셨는데 엄청납니다. 하루 전에 제가 이때 추천드려서 하루 만에 25% 수익을 벌었습니다. 하루 만에 상한가다고 지금 난리 났습니다. 카톡방 한번 보여드릴게요. 카톡방 여기 보시면 제가 어저께 4월 20일 날짜죠. 어저께입니다. 몇 시? 9시 반 정도 9,990원 이하면 무조건 사세요 말씀드렸고 7%까지는 손절라인 잡아드릴게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바로 NPC를 왜 추천했냐.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이고 지금 전기차 시장 급부상함에 따라서 정부도 지금 전기차 2차 노후전지에 대해서 지금 신사업 육성해서 한다 라고 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샀는데 어차피 마감할 때는 거의 한 5% 4% 정도 손실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마지막에 팔지 마세요 이거 쫄지 마시고 그대로 보세요. 분명히 하루 이틀 만에 급등할 겁니다 말씀드렸는데 말씀드리기가 무섭게 오늘 10시부터 초급등 많은 분들이 지금 대단하다고 난리 났습니다. 거의 상한가 근접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10시부터 하면 상한가 육박했습니다. 상한가 저 350원인데 300원까지 갔어요. 예, 한우가 미달이지만 어쨌든 상한가 뭐 29%나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인증샷을 엄청 올려줬습니다. 체험방에 계신 분들 중에 한 오늘 20개나 올라온 것 같습니다. 뭐 14%, 7%, 21%, 16%, 25%도 있었는데 25% 되었냐? 어쨌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수익 인증을 올려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고 내일 급등 종목 매매하실 분들 매매하시겠지만 제가 장중에 아 이 종목은 좀 당장 오늘 솔직히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장 마감하고 나서 원전이 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지만 간밤에 오늘 아침에 인수위에게 뉴스 소식이 나오면서 원전이 급증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새벽마다 또 아침 장전에 또 상황이 시장 상황이 급변하게 변할 수가 있어요. 이런 변하는 거에 대비해서 제가 카톡방에서 거기에 변화에 맞춰서 종목을 매매할 수 있는 종목들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을 좀 제시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매매 포인트를 콕
콕콕 집어드립니다. 골게 보시고 매매하신 분들 하루 만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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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익을 챙겨 가시고 계시거든요. 오늘 상한가 이벤트 제대로 했습니다. MPC 상한가 이벤트 제대로 들어갔거든요. 여기 16%가 보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기뻐해 주셔서 저 또한 굉장히 뿌듯하고요. MPC처럼 내일 급등 종목 제가 딱 꼽아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일 유료 회원님한테 드릴 거예요. 내일 아마 초급등할 종목 제가 오늘 사고 싶어 죽을 뻔했습니다. 근데 오늘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내일 아침에 장전에 추천드릴 거니까요. 궁금하신 분들 지금 바로 무료 체험 신청하시고 유료 회원 가입하시면 더욱 좋고요. 무료 체험이라도 신청하시면서 제가 진짜 어떻게 실력 추천드렸는지 한번 체험해 보시고 바로 아 주식 투자는 나 혼자 하면 힘들구나, 우리 캡틴 정진하고 같이 해야 수익을 꾸준히 낼 수 있구나 직접 경험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 4월 22일날 급등할 종목, 내일 벌써 금요일이에요. 금요일날 시장이 뭐 좋진 않겠지만 급등할 종목 제가 골라봤습니다. 관심 종목입니다. 여러분 지금 추천드리는 거 아니에요. 첫 번째 종목 바로 새로운 익스입니다. 새로운 익스 같은 경우 2차전지 양극화할 물질의 대표적인 회사 어디에요? 양극화 지금 가격 오른다고 했지 25% 오른다고 해서 그 이후부터 계속 지금 주가 급등하고 있어요. LNF 대표적인 4대 회사 중에 하나죠. 소재 양극화의 4대 회사 중 하나입니다. 포스코케미칼, 에코프로, 그다음에 LNF. 그 LNF의 최대 주주가 세로닉스예요. LNF보다 훨씬 시총이 작고 주가 움직임 빠딱빠딱합니다. 매매하기 참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61선 지지받고 제가 말씀드렸던 N자 패턴 충분히 그려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내일 두 자릿수의 급등은 나오지 않을까 관심 있게 지켜보는 종목입니다. 여러분들도 참고하셔서 매매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입니다. 바로 동신건설인데요. 동신건설 같은 경우에는 뭐 이재명 관련주이기도 했지만 이미 그거에 관련된 매물 다 빠졌어요. 그 이후로부터 건설업, 건설 관련주죠. 윤석열 당선인이 뭐예요? 재건축 해야 된다. 서울시장하고 지금 손잡고 해야 된다 하고 있고 주택공급 5년 동안 250만 호 공급한다 했습니다. 당연히 재건축, 재개발 투자가 있을 거고 거기에 갖춰진 건설 관련주들 오늘 최근 들어 주가가 많이 오르고 있는데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시멘트 업계 파업으로 인해서 많이 좀 조정을 보였지만 얘는 별로 안 빠졌어요. 그리고 다시 상승세 치고 나갑니다. 그래서 내가 봤을 때 두 자릿수의 수익은 충분히 얻을 수 있는 종목으로서 관심 있게 지켜보니까요. 여러분들도 관심 있게 보시고 관심 종목으로 보시고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면서 수익, 좋은 수익 거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입니다. 바로 화일약품인데요. 아무래도 의료용 대마가 지금 미국에서는 합법화됐고요. 글로벌적으로 점점점 의료용 대마가 합법화가 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거와 관련된 법안이나 관련돼서 충분히 연구하고 있고요. 지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오히려 하나의 섹터에 지역에다가 지금 대마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허가를 내줄 수 있는 이러한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하니까 부화된 관련주로서 화일약품이 의료용 대마 관련주 또 우리바이오도 있습니다. 우리바이오도 있고요. 화일약품도 있고요. 예전에는 오송 첨단 소재가 대장주였거든요. 의료용 대마의 대표 주주자인데 그러니까 거래정지예요. 그래서 얘는 매매하지 마시고 화일약품이 얘네가 자회사가 있는데 자회사의 지분을 41% 넘게 갖고 있어요. 화일약품. 그래서 관련주로 지금 부각되면서 지난달에 급등 나왔었고 상가 나왔었고 우리바이오도 지금 관련 사업 대마 사업을 하고 유일하게 지금 대마 사업을 허가받은 데가 우리바이오이기 때문에 걔네도 상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화일약품이 좀 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내일 두 자릿수의 수익은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라고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어서 4월 22일 급등할 종목 세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월 21일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상이 많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많이 좀 눌러주시고요. 주변에도 소개 좀 많이 해주셔서 구독자 좀 많이 늘릴 수 있게끔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정진주식TV의 캡틴 정진의 내일 급등주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